멀티탭 조립하기인데, 이 부분이 빠지잖아요. 이게 잡아당기면 빠지기 때문에 이 전선 힘으로 버텨야 되는데, 원래는 이 피복 힘으로 버티는 거죠. 근데 이제 새로 조립하게 되면 전선 힘으로 버티게 돼요. 그래서 이게 빠지거나 불이 날수 있으니까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. 원통에다가 큰 케이블 타이를 감고 그 사이에다가 조그만 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연결해서 구멍 사이로 넣고 이제 쫄라줬어요. 이렇게 쫄라주니까 이 양쪽에 사이드에서 잡아주고 이 케이블 타이 가운데에서 이걸 잡아주니까 이게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하는 거죠. 원래 이거 전용 이렇게 마개가 있어요. 이렇게 딱 물려주는 마개가 있는데 그 마개를 이제 구매하기가 뭐하죠? 그래서 없는 김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별거 아닌데? 대충.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그거죠? 그 뭐지? 그 압축시키는 거죠?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그거죠. 압착 터미널 이제 한 겁니다. 해봤네요. 그리고 자꾸 이게 불안하더라고. 이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. 이 철핀이. 그냥 이렇게 끼워놔도 이제 빠질 수 있고 그렇죠? 그래서 이제 불안정하니까 튼튼하게 만들어 봤습니다. 별거 아닌데 해봤네요.